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힘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한 죄를 그것도 죄지만은 그것의 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서부터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할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이렇게 차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복음은 그 차별을 없게 하는 것이에요. 왜 차별을 없게 하는 것일까? 23절에 그 이러한 different 그 category로 이제 콩글리시로 나옵니다. 이제 different category. 캐테고리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 클래스가 다른다는 뜻이죠. 그 가운데 이제 차별 없게 하는 것은 왜 차별이 없나? 3장 23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반대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세상의 그 세속적인 영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한 이스라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실하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100%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성실함으로서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죠.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병인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에 아주 완전히 젖어 있는 그 존재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중보 기도자 그 모임 때 잠깐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아직 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아직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영접받고 의롭다고 그 일컬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게요? 성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입니다. 네, 성도. 우리가 죄를 지줄 수가 있지만은 범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예요. 예전에는요 정체성이 죄인이었었어요. 근데요 그거는 예전이었습니다. 예전이고요. 지금은 이제 성도예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말합시다. 성도. 나는 성도다. 예전에 죄인이었었지만 이제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람이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영어로 하면 this is an angry person.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것이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화를 내지 않지만 이렇게 보통은 괜찮은데 가끔가다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화내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의로운 사람은 가끔가다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체성은 거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약을 보면은요. 그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 명사로 나타나는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신약에 동사로 나타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3장 23절에도 보면은 동사로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네 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한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은 여기 보세요. 이제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24절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 더 하나님 그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닮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어요. 근데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를 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자같이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파워를 우리가 받게 돼요.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홉 번 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홉 번, 열 번 보면은 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착각할 때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여기 반복되어 있고요. 두째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저의 그 신앙생활에 그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근데 사탄은 아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느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 화목 제물로 주셨는데,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값이 다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면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믿음으로 경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퍼져가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현실에 대한 그 진리를 의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첫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그것을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포함됐어요. 포함됐어요. 그것을,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첫 걸음, 첫 믿음의 걸음이 뭐냐면, 네, 제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첫 걸음은 믿음이었었는데 그러면 살 때 그러면 계속 그러면 그때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걸음이 믿음이었었는데 1장 10절에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 순간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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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20절에는 깨달았다 그런 거야. 율법의 그 목적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믿음으로 의인으로 의롭게 일컬음을 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율법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버리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펜듈럼 스윙을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할 때 이제 은혜가 나왔는데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제 율법은 그럼 필요 없다 이렇게 오는 것이요. 근데 여기 21절, 31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얻는다. 그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벌써 다 아셨죠? 제가 오늘 이거 전하기 전에 벌써 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계속해서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유혹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앞으로 우리가 두지 않고 이것이 이제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막 그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유혹입니다. 너가 잘했기 때문에,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뭐 하여튼 우리의 갖고 있는 공로가 있어요. 그 똑같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유혹이 이제 올 때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볼 것이다 하고 같이 나갑시다. 네. 그러면서 더욱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요약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이 나오지만은 이제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제 흘러나게 나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선포합니다. 네, 나갑시다. 예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그 인자하심의 혜택을 우리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